안녕하세요 여러분, 요리계 최신 방송국에서 박민혁입니다. 오늘은 파스타 시리즈 다섯 개 중에 첫 번째, 토마토 소스나 크림 소스는 완제품으로 소스가 많이 나오니까 만들어 먹기가 편한데, 그거 말고 공셰비 할 수 있는, 하지만 간단한, 공셰비 좋아하는 식재료를 가지고 버터를 만들 겁니다. 또 공셰파면 버터 소스 아닙니까? 그래서 오늘은 파슬리와 라임으로 버터를 만들어서, 이 버터만 만들어 놓으면 파스타뿐만 아니라 다양한 빵, 크래커까지 찍어 먹을 수 있는 파스타 시리즈 첫 번째 편 갑니다. 진짜 초간단 파스타입니다. 우선 버터 실온에 빼놨어요. 무염 버터예요. 물론 좋은 버터를 쓰면 좋겠지만 이 앵커 버터만으로도 솔직히 충분하다. 실온에 빼놨어요. 좀 부드러워야 돼. 딱 눌렀을 때 이 안에가 쭉 이렇게 부드러워야 됩니다. 그래야 갈 수 있어. 절반 이 정도면 이제 200g이 넘어가는 그람수입니다. 잠시 준비. 오늘 요 안에 들어갈 거는 프레시한 파슬리. 요 파슬리가 요 맨 밑에 있는 정말 약간 말라서 거친 아이들 빼고는 위쪽 줄기는 써도 돼요. 충분히 갈려. 얘는 나중에 파슬리 만들면 걸리적거릴 수도 있어요. 안 씹혀. 섬유질이 너무 많아. 요 밑에 한 3cm에서 4cm 정도는 과감하게 그냥 버리세요. 요 밑에는 쉽게 갈리기 위해서는 좀 약간 다져줘. 그냥 일부러 블렌더가 할 일을 내가 먼저 해주는 거예요. 이파리는 듬성듬성. 끝났어요. 준비. 홍고추. 이거 너무 많이 버리는 거 아니야? 위에가 살짝 상해가지고 떼는 겁니다. 걱정하지 마십시오. 시체로 반을 쭉 가르시고,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냥 듬성 썰어서 넣어도 되지만 블렌더가 할 일을 내가 좀 먼저 해주면 좋아요. 슥슥 그으세요. 이렇게 사이즈 신경 쓰지 마세요. 그냥 듬성 잘라주기만 한다. 이렇게 섞어. 어차피 때려놓고 갈 거기 때문에.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라임 제스트. 그 하나를 다룬다고 생각하세요. 파슬리와 고추 위에다가 라임 제스트를 잔뜩 간다. 파슬리 라임 버터를 만들 준비가 끝났습니다. 자, 이제 블렌더에 넣도록 하겠습니다. 요거를 차곡차곡 쌓아주는 게 좋아요. 버터가 너무 밑에 잔뜩 갈리면 조금 가는데 힘들 수 있으니까 한 네다섯 번 나눠서 버터를 이렇게 넣어주고, 요 아이들도 나눠서 그러면 훨씬 더 잘 갈립니다. 버터도 넣어주고, 요 아이들 넣어주고. 근데 집에 이제 블렌더가 큰 거 업장용 갖고 있으신 분들은 신경 안 써도 돼요. 그냥 한 방에 다 때려놓고 막 갈면 됩니다. 집에 업장용 것도 아, 또 수비드 머신 갖고 있는 거 보면 우리 구단주 분들은, 나 얼마 전에 우리 갔다 왔잖아. 공셰비 간다. 거기 봐봐. 커피 머신도 있잖아. 이게 이제 일반 가정집이 가정집이 아니라니까. 봐봐, 이게 너무 작아서 안 갈라지. 아, 얘는 안 되겠다. 블렌더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. 이것도 안 되면 큰일인데? 아, 이거 살짝 이렇게 뜯으면 밑에 빠지니까. 밑으로 눌러. 아, 거꾸로 뺄까? 거꾸로 빼자. 그래서 사용해야 할 조리기물이 확실한 거야. 얘는 사실 스무디 주스용이거든. 에이. 될 때까지. 이게 유튜브 각이야. 여러분들은 핸드블렌더가 제일 잘 갈려요. 근데 이게 머리가 피게 있어. 여기다 놓고 이게 가는 게 제일 베스트야. 이런 거로 하세요. 저는 블렌더로 이렇게 흔들면서 갈았는데, 여러분들 집에 블렌더가 없으면, 아까 제가 식재료들을 다 잘게 쪼갰잖아요. 그냥 이런 믹싱볼이나 볼에다 넣고 섞어도 돼. 크게 큰 차이 없어. 그냥 이렇게 섞어도 돼. 자, 여기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는, 아직 간을 안 했습니다. 소금, 후추, 여러분들의 취향껏 다시 한번 섞어. 간이 될 수 있게끔. 자, 이렇게 해서 딱 좋아. 이렇게 해서 라임 파슬리 버터가 완성됐습니다. 어이, 생쇼를 했네. 자, 이제 파스타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늘, 쪽파. 자, 쪽파는 흰 부분은 볶을 거예요. 여기 많이 말라있는 부분들은 가볍게 잘라주시고, 흰 부분은 송송송. 자, 뿌리, 녹색은 마지막에. 마늘은 가볍게 부시세요. 중불 올리시고요. 올리브유. 마늘 먼저. 요 아이가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니까. 파스타는 마늘을 가장 잘 볶아야 됩니다. 신경 쓰고 볶으세요. 오늘은 원팬 요리이기 때문에 이 마늘이 아린 상태로 퍼포먼스를 못 내면 더 맛있게 만들 수 있는 파스타를 망치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살짝 이제 갈색 마늘이 뜨기 시작하면 쪽파 흰 부분. 자, 마늘이 슬슬 브라운 색깔로 올라오죠. 그러면 새우를 넣겠습니다. 이 향긋한 마늘과 쪽파의 향을 입힌다는 느낌으로 새우는 가볍게 익혀주세요. 앞뒤로 색깔만 변하면 따로 빼놓을 겁니다. 자, 이렇게
살짝 색깔이 앞뒤로 변했으면 빼두세요. 100% 다 익지 않았어요. 왜냐면 나중에 면을 넣고 버무릴 거기 때문에 익을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합니다. 자, 그리고 면 넣고 물. 자, 이제 불은 센 불로 올립니다. 소금은 따로 넣지 않고요. 꿀육수, 꽃게 맛. 여러분들 원하시는 익힘으로 면을 삶으세요. 면이 다 삶아졌습니다. 바닥을 보세요. 자작하게 있죠? 요 수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버터가 많이 들어가야 돼요. 왜? 농도를 내줘야 되니까. 요 수분도 양이 많은 거다. 더 졸여주세요. 졸이면서 아까 다 익지 못한 새우도 넣고요. 수분이 아까보다 많이 졸았죠? 이제 버터를 넣도록 하겠습니다. 버터 넣을 때는 항상 불을 끄고 쪽파 먼저 넣고요. 자, 버터는 크게 두 숟가락. 하나, 이렇게 넣고 나서 섞어주세요. 잔열을 가지고 이렇게 해주세요. 만테카레. 요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비비세요. 자, 이렇게 되면 아까 수분이 버터와 엉겨가지고 소스가 됐어요. 벌써 끝났습니다.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편하게 담으세요. 너무 멋부리지 말고 면과 새우만 분리해서 담아주면 끝. 자, 면 중간에 담고 이걸 다 담고 나서 소스를 딱 확인해보면 결과물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볼 수 있습니다. 자, 새우 삥 눌러주시고 소스가 버터 소스처럼 뚝뚝뚝뚝뚝뚝뚝뚝 되직하게 흘러야 돼요. 그래야 에밀전이 잘 된 것이다. 아, 맛있어. 너무 좋아. 소스를 부어주세요. 마지막 면까지. 자, 이렇게 해서 파슬리와 라임 버터를 사용한 파스타를 완성했습니다. 자,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먹으나 말하죠. 뭐. 자, 파스타를. 면의 익힘도 너무 좋고 중요한 건 버터가 저렇게 많이 들어가가지고 느끼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. 왜냐면 향이 있는 아이들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. 라임, 쪽파, 파슬리, 이 세 아이의 향이 압도적입니다. 그래서 요 아이들이 버터를 계속 눌러주니까 굉장히 버터가 들어간 파스타인데 프레시하게 느껴진다. 그리고 새우도 파스타 면이 없으면 맛있는 파슬리랑 라임 버터 소스에다가 버무린 메인으로 가도 충분해요. 그래서 남아있는 버터는 꼭 파스타가 아니더라도 빵 발라 먹어도 맛있고요. 크래커 찍어 먹어도 맛있고요. 새우만 익힌 다음에 버터 넣고 에뮬전에도 새우 메인 요리가 됩니다. 아, 좋다. 버터 하나 만들어서 다양한 요리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 셰프.